후회는 과거의 잘못한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것이다. 세상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이와 노인의 후회는 많이 다르다. 젊은이는 후회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노인은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 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 후회가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만 내고 웃지 못하고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며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나이가 들수록 행동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을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바로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힐 때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난다 해도 우리 삶에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두려움과 걱정은 지금 현재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린다.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바람직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순간에 작은 행복을 자주 맛보는 것이라는 말이 깊숙이와 닿는다. 불교 경전 자밤에는 나이 들어 비천하게 사는 부부에 대한 일화가 나온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침 걸식을 나갔다가 어떤 늙은 거지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남루한 누더기를 입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 부처님, 저 노인들은 어찌하여 늙은 따오기처럼 신세가 곤궁하나이까? 저 늙은 부부는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저들이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사위성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출가해서 수행에 전심했다면 훌륭한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다시 엿주었다. 그러면 저들은 청년 시절의 게으름 때문에 늙어서 과보를 받는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다. 만약 장년이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둘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출가해서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장년 시절도 그냥 보냈다. 그리고 다시 중년을 맞았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셋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열심히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과위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기회를 다 허송하고 말았다. 저들은 이제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 만큼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나에게 결국 보탬이 된다는 말이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지난 과거를 슬퍼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다만 현재만을 직시할 뿐이다. 이미 어쩔 도리 없는 바람은 마치 줄기가 잘려버린 푸른 갈대가 햇볕에 마르듯이 젊은이의 생기를 말려버린다. 오늘 할 일을 모두 오늘 하라. 어제를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 늘상 듣는 말이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특히 강조하셨으리라. 이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보다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에 지나간 잘못에 대한 회한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의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지금 여기서의 삶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깨우침이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은 미래의 행복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라 말할 수 있다.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것이다.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고 두려움, 근심이 생겨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해 참 많은 후회를 한다. 무엇이든 후회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걱정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무용지물인 걱정에 시간을 쏟고 있다. 그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극히 일부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해볼 걸, 이런저런 후회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훗날 현재를 되돌아보며 또다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좋지만 당시를 후회하며 이로 인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불행이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어린 얼굴로 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된 것이 아니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된 것이다. 부처님은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얼굴빛까지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라. 과거를 후회한다고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오늘 할 일 미루지 말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건강과 행복이 저절로 오며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 없고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이 없으며 또 현재에 얻는 그대로 만족하고
바른 지혜로 삶을 이어간다면 얼굴빛이 언제나 맑고 깨끗해진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면 건강과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는 얼굴만 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나이 부록이 되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하는 것이다. 부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제자에게 모른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또 묻은 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따질 겨를이 있느냐, 독부터 제거해야지 하였다. 이 같은 비유 끝에 부처님은 그가 이같이 말했다면 아마도 그것을 알기 전에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는 답변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럴싸하게 말로써 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에 내가 맞은 괴로움이라는 독화살을 빼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하라는 것이다. 독화살을 빼고 보면 저절로 그 모든 의문이 풀리기 때문이다. 참으로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과거에 가장 빛나던 순간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불필요하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다음이라는 시간이 언제나 있을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상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자신의 인생의 후회라는 단어가 머물 공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가꾸고 정진하라. 그것이 곧 한 번뿐인 나의 삶에 대한 예의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이란 본래 우주의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지만 그곳에 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정신없이 세상살이에 휘말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이 모두가 자기를 놓아버리고 살아서이다. 자기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맹목적으로 매몰되다 보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놓쳐버리게 될 때가 많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그 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라는 말이 있다. 진리의 길에 선 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진리를 실천하여 세상의 이치를 알아버린 자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주체적 인간으로 살면 무엇을 하든 그 하는 일과 그 있는 자리가 모두 진시한 진리의 삶이다. 어떤 일이라도 주체적 역할을 할 때 그 일은 온전한 내 일이고 온전한 나의 삶이다. 어디에 가든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이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행복하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든 흔들리지 말라.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쉬고 있다면 쉬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본래의 자신을 찾는 일이다. 충동적으로 사랑하고 헤어지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충동적으로 다른 일을 해치며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충동적인 행동은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충동적인 행동은 잠깐의 자유일 뿐, 그 후에 반드시 후회가 따르고 후회에 매달려 더 많은 시간을 번민해야 한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유롭다.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다가 과욕을 부리는 일이 없다. 나를 모르면 후회한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돈인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 열심은 결국 헛된 열심이다.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그 열심이 자신의 진짜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잠시 멈추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무엇하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그린 그림이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그림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후회와 걱정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며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누릴 필요가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껏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또다시 온다. 100세 인생이다. 내 나이가 50이라면 남아있는 반백년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후회는 과거의 잘못한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것이다. 세상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이와 노인의 후회는 많이 다르다. 젊은이는 후회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노인은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 일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 후회가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만 내고 웃지 못하고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며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나이가 들수록 행동했던 것에 대한 후회보다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을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바로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힐 때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난다 해도 우리 삶에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두려움과 걱정은 지금 현재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을 아사가 버린다.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바람직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순간에 작은 행복을 자주 맛보는 것이라는 말이 깊숙이와 닿는다. 불교 경전자밤에는 나이 들어 비천하게 사는 부부에 대한 일화가 나온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침 걸식을 나갔다가 어떤 늙은 거지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남루한 누더기를 입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다. 부처님, 저 노인들은 어찌하여 늙은 따오기처럼 신세가 곤궁하나이까? 저 늙은 부부는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저들이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사위성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출가해서 수행에 전심했다면 훌륭한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다시 여쭈었다. 그러면 저들은 청년 시절의 게으름 때문에 늙어서 과보를 받는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다. 만약 장년이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둘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출가해서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장년 시절도 그냥 보냈다. 그리고 다시 중년을 맞았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사위성에서 셋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열심히 수행을 했다면 훌륭한 과위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기회를 다 허송하고 말았다. 저들은 이제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 만큼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나에게 결국 보탬이 된다는 말이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있다. 나는 지난 과거를 슬퍼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다만 현재만을 직시할 뿐이다. 이미 어쩔 도리 없는 바람은 마치 줄기가 잘려버린 푸른 갈대가 햇볕에 마르듯이 젊은이의 생기를 말려버린다. 오늘 할 일을 모두 오늘 하라. 어제를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 늘상 듣는 말이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특히 강조하셨으리라. 이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보다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 지나간 잘못에 대한 회한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의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지금 여기서의 삶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깨우침이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은 미래의 행복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이라 말할 수 있다.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것이다.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고 두려움, 근심이 생겨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해 참 많은 후회를 한다. 무엇이든 후회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걱정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무용지물인 걱정에 시간을 쏟고 있다. 그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극히 일부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해볼 걸, 이런저런 후회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훗날 현재를 되돌아보며 또다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좋지만 당시를 후회하며 이로 인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불행이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어린 얼굴로 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 된 것이 아니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은 잘 된 것이다. 부처님은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얼굴빛까지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라. 과거를 후회한다고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오늘 할 일 미루지 말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건강과 행복이 저절로 오며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 없고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이 없으며 또 현재에 얻는 그대로 만족하고 바른 지혜로 삶을 이어간다면 얼굴빛이 언제나 맑고 깨끗해진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면 건강과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는 얼굴만 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나이 부록이 되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하는 것이다. 부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제자에게 모른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또 묻은 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따질 겨를이 있느냐, 독부터 제거해야지 하였다. 이 같은 비유 끝에 부처님은 그가 이같이 말했다면 아마도 그것을 알기 전에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는 답변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럴싸하게 말로써 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에 내가 맞은 괴로움이라는 독화살을 빼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라는 것이다. 독화살을 빼고 보면 저절로 그 모든 의문이 풀리기 때문이다. 참으로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과거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불필요하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다음이라는 시간이 언제나 있을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상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자신의 인생의 후회라는 단어가 머물 공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가꾸고 정진하라. 그것이 곧 한 번뿐인 나의 삶에 대한 예의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이란 본래 우주의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지만 그곳에 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정신없이 세상살이에 휘말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이 모두가 자기를 놓아버리고 살아서이다. 자기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맹목적으로 매몰되다 보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놓쳐버리게 될 때가 많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라는 말이 있다. 진리의 길에 선 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진리를 실천하여 세상의 이치를 알아버린 자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주체적 인간으로 살면 무엇을 하든 그 하는 일과 그 있는 자리가 모두 진실한 진리의 삶이다. 어떤 일이라도 주체적 역할을 할 때
그 일은 온전한 내 일이고 온전한 나의 삶이다. 어디에 가든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이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행복하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든 흔들리지 말라.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을 하고 있다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쉬고 있다면 쉬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본래의 자신을 찾는 일이다. 충동적으로 사랑하고 헤어지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충동적으로 다른 일을 해치며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충동적인 행동은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충동적인 행동은 잠깐의 자유일 뿐, 그 후에 반드시 후회가 따르고 후회에 매달려 더 많은 시간을 번민해야 한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자유롭다.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다가 과욕을 부리는 일이 없다. 나를 모르면 후회한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돈인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 열심은 결국 헛된 열심이다.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그 열심이 자신의 진짜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잠시 멈추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무엇하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그린 그림이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그림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후회와 걱정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며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누릴 필요가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껏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또다시 온다. 100세 인생이다. 내 나이가 50이라면 남아있는 반백년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